네, 여러분들, 검찰 권력이 여러분들을, 검알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검알바를 많이 보셨는데, 대한민국 여러분들 검찰의 이런 어떤 공룡 같이 여러분들이 권력이 커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요. 이것도 여러분들 이승만 정부로 올라가야 돼요. 이승만 정부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승만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맥아더의 힘을 얻고 정권을 잡았죠. 그쵸? 이승만이가 맥아더의 힘을 얻고 정권을 잡았어요. 정권을 잡은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게 친일 경찰들을 자기의 수하에 놨죠. 그때 이승만 정부에서 경찰의 70%가 친일 경찰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에서 경찰 짓을 했다는 사람들 중에 70%가 일본에 충성하던 그 경찰들을 등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왜 이승만이가 민족의 33인이고 그래도 독립운동가, 상해 임시정부의 어떤 초대 대통령이었고 물론 탄핵을 당했지만 왜 저렇게 친일파들을 등용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이승만이가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남과 북이 동시에 어떤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면 본인이 되지 않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근현대사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남한의 단독 정부라는 것은 한반도의 분단을 예고하는 그런 일을 해서 김구 선생님이나 어떤 대한민국의 뭐 민족주의자들은 결사 반대를 했죠. 절대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북한과 그 당시에 김일성과의 어떤 회담을 통해서 동시에 선거를 통해서 한반도가 하나로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승만이가 여러분들 친일 경찰들을 가장 중용했던 이유 중에 뭐냐면 남한 안에서 이승만을 인정하지 않는 민족주의자들을 일명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가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승만이의 가장 정적은 누구예요?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독립운동가들을 제거하는데 가장 좋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친일 경찰 바로 친일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친일파들이 결국은 독립운동가들을 죽이고 반문특위를 습격하고 심지어 그 당시에 친일 경찰들은 영장 없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그리고 심지어 구타를 하고 그런 일들이 자행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영장 없이 야당 의원들을 구금하는 등 초월권적인 경찰들이 여러분들이 검알바를 보셨지 모르지만요. 사실 이승만 정부가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부에서는 경찰의 천국이었어요. 경찰의 천국. 왜 검찰의 권력이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이 됐냐면요.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은 경찰 천국이었어요. 그 경찰 천국이 친일 경찰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친일 경찰들의 천국이다 보니까 어땠어요?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수 있게끔 통제의 수단으로 썼던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친일 경찰들이 워낙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하고 국회의원들을 폭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들을 통제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래서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경찰에서 검찰로 전세가 역전이 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현재 이 경찰에서 권력이 검찰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반민특위 해체 때 경찰이 국회의원들 폭행하고 어떤 만행을 저질렀고 이렇게 당한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경찰들한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던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할 때 검찰의 지휘권을 받도록 하면서 구속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만 주는
형사소송법을 만든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경찰이 검찰에 어떤 지휘를 받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권을 그때부터 이제 기소 독점주의를 검찰에만 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이 그 이후에 이 비대하게 검찰의 권력이 커진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반민특위가 해체되면서 대한민국의 이 친일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한마디로 지배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 무소불위의 경찰 권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사실상 독립운동가들은 도망다니고 해외로 쫓겨가고, 그 이후에 친일파들의 세상이 됐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경찰 그리고 검찰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표를 꼭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보시면, 우리나라 검찰이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대한민국 수사종결권, 우리나라 검찰에 있고요. 일본, 뭐 이런 식으로 미국과 영국은 없고요. 기소 독점주의, 기소를 독점을 할수 있는 건 일본, 독일, 그다음에 프랑스, 미국은 없고요. 기소 편의, 공소 취소권 뭐 이런 게다 있고, 우리나라만 여러분들 검찰이 갖고 있는 막강한 거, 우리나라 검찰은 모든 걸 갖고 있어요. 보세요. 오오오오오오오오 미국이나 영국 보세요. 대부분 검찰의 어떤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로 있고, X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우리나라 다음에 가장 많은 게 일본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엄청나게 체포 구속 피의자 석방 지휘권까지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검찰이, 우리나라의 검찰은요, 모든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검찰이 왜 비대해졌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거말발사도 보듯이 여러분들, 검찰의 힘이 가장 세진 것은 군부 쿠데타 이후 독재 정권 하에서 검찰을 이용해서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면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죠.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검찰의 권력이 비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검찰이 저런 권력이 막강하다고 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저런 권력이 정말로 저런 어떤 많은 권한을 갖고 있으면, 그런 권력들이 국민을 위해서 쓰여지고, 정말 검찰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저런 권력을 쓴다 그러면 검찰에게 더한 권력을 줘도 되겠죠. 그러나 검찰이 저런 권력을 가지고 검찰 조직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쓰고, 그런 검찰의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의 결국은 정치권과 언론과 결탁을 하면서 본인들이 정권을 만들어내고 정권을 죽일 수도 있는, 이런 검찰의 헌법을 파괴하는 이런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결국은 저런 국민들이 주어진 권력을 사익을 위해서 쓰는 그런 검찰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검찰이 법을 준수하고 사회에 공정한 사회의 반칙과 특권이 없고, 누구에게나 법의 잣대를 공정하게 들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찰 스스로가 그 권력을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결국은 정치 검찰로 변모하면서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그런 잘못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저는 검찰만 모르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검찰은 왜 자기네들에게 이렇게 어떤 계속 개혁을 요구하는지, 제가 오늘 낮에 한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요, 저들이 저렇게 조국 법무장관과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는요, 70년간 자기네들이 누려온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검찰이 깡패가 아니라 검찰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가장 무서운 저승사자예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가장 무서운 깡패입니다. 여태까지 70년간 자기네들은 이렇게 살아왔고 적당히 정치권과 타협하면서 권력자가 검찰을 이용하고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검찰을 이용할 때 적당히 응해주고 그렇죠? 적당히 응해주면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권력을 유지해서 살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된 정부인지 검찰에게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고 자기네들에게 오히려 개혁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국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무섭죠. 꼬투리 하나 잡힌 거 없고 흠 하나 없는 대통령과 흠 하나 없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하면 조국을 쓰러뜨려야지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필사적으로 언론 권력과 결국은 검찰 권력이 결탁을 해서 수사 기밀을 누출해가면서까지 이런 무리수를 둔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실 이 검찰 권력도 자세히 올라가다 보면 일제 시대 때그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어떤 그 일제 시대의 검찰의 모습을 볼수 있지 않나. 그것도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일제 잔재로도 보여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잠깐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왜 검찰 개혁이 꼭 필요하냐? 이제는 검찰의 어떤 저런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늘 국민들에게 비판받는 것은 공정하지 못해서 그랬죠. 검찰의 권력을 오남용하고 그 권력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정치 개입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정경 유착이 있듯이 정치권과 권력이 유착을 하고 언론과 유착을 해서 마음만 먹으면 자기네들이 권력을 창출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행위를 늘 했기 때문에 비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여러분들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 국민들에게 검찰이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검찰의 수사 방향은 국민이 원하는 수사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검찰의 칼끝은 늘, 약자와 서민을 위해서 지키는 검찰의 칼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들을 외면을 하고, 본인들이 정치짓을 하면서 검찰의 수사 방향을 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도 국민이 이뤄야 되고요. 그런 국민 무서운 줄 알다 보면요. 검찰이 과연 국민들이 어떤 수사를 원하는지, 진정 국민의 검찰로 나서려고 하면, 검찰의 수사 방향도 정치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공공을 위한 검찰이 태어나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